close my eyes and colors fly. There's no hiding from your grace. I can't deny your heart for mine, and it's unrelenting chase. I was on the edge of deception, caught up in my own hesitation, until your love took over.2박 3일 여러분 모습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습니다. 야,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이제 예배가 또 달라지고 여러분 모습에서 아침 일찍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쿵탕쿵탕 여러분 정말 핵깁니다. 와, 여러분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제 돌아가서도 여러분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중고등부를 일으키십시오. 부흥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화이팅!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너 그것밖에 못하냐고 할 때 기억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야, 너 같은 놈이 뭐 하겠냐, 그 말을 듣고 살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세상은 잘난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부족할 때 주님이 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질고를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거기가 내 인생 종착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정길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역경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만드시고 더 든든하게 만드시고 더 튼튼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일상이 변해야 일생이 변한다고요.
여러분 일상이 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 상황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사람,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사람.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